깊고 높고 견고한 건물은 그 수명이 길고 오래 가는 건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길이. 그지? 길게 가는 게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게 꼭 나를 통해서만 길게 간다 그러지 않았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복음이 끝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뭐가 보여? 안 보이는 게 보여. 보이는 시야가 그만큼 다르게 돼 있어. 아, 옛날에 내가 복음 조금 알았을 때는 아, 불신자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교회 안에 현장에 응애응애 그 현장이 불쌍하더라고. 근데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목회자 현장도 정말 큰일이구나. 모든 현장이 정말 큰일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개수 죄인이구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파수꾼이 어디? 망대까지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니까 보여. 저 멀리서 적군이 올라온다는 거. 변질이 됐다는 거. 보임은 어떻게 해야 돼? 나팔수 외치게 돼 있어. 외쳐야 돼. 안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 나 왜 믿는데? 나 왜 목사인데 그래? 근데 성경에 에스겔서에 뭐라고 돼 있어?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쳐라. 성경의 악인 누구? 불신자. 성경의 의인 누구? 복음을 가진 신자. 그 신자 안에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